지난번에 잠깐 그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속의 전쟁. 근데 이제 전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주위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전쟁이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서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가서 다 죽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라 그래서 되겠느냐? 왜 또 특히 죽이라고 그렇게 실제로 그 적들을 이방인들을 죽이라고 강조까지 하셨겠느냐?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무섭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 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벌을 줘서 다 죽이라. 와 무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돼 버려요. 조건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다. 나는 이런 소위 그 편가르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편은 아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일단 선택한 것은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한 그런 백성들인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가르쳐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죽여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바톤을 이어왔고 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보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제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첫째로 어떻게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어떻게 믿었으니 이 믿음은 성령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다. 너 말이야.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들이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다. 라고 어떻게 이제 인을 친다. 인을 그 영어로는 seal이라고 부른다. seal. 그렇죠? seal. seal. 그래, 영어로는. seal을 붙였다는 말은, 여러분, 그, 미국서는, 이제, 뭐, 한국서도 요즘 seal을 붙여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몇 년에 졸업한, 성공적으로 졸업한 이상구다. 그래가지고, 이 금딱지 같은 거 이런 게 있어. 이제 그거를, 거기에 보면 이제, 탁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씰이에요. 이거를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 씰을 붙였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진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몇 년도 졸업생임을 증명한다. 쫙 붙여. 그 인,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구원의 확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야, 정말 기쁘다. 그래서 그게 오락가락 긴가민가 하면 그거는 뭐예요? 아직도 성령이 인을 못 치셨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거를 확실히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셨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혹시 그 하나님의 인이 뭐냐는 것은 그 구원의 확신, 무엇에 대한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건데 이게 이제 엉뚱한 대로 가면 온갖 탁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댕기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은 그거는 악령의 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마치 인이 이 성령과 십자가의 복음과 전혀 뭐예요? 상관이 별개의 어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성령의 인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차, 그게 확신이 안 되면 요즘은 지금 이 세상은 아주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야, 이 세상이 이만큼 악해졌구나. 아시겠죠? 저는 미국을 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을 4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참 나라, 국가라는 것은 이래야 돼. 정말 나라다운 나라야. 참 한국도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 이 미국 대선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썩어도 이렇게 썩, 미국이 이렇게 썩었어요. 놀랍게 썩었어요, 여러분. 예. 네. 아시겠죠? 이거는 저는 요즘 경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썩었구나.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죽느냐 사느냐에 기로에 서 있어요. 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세히 얘기하자면 할 얘기가 많지만은 많지만은 지금 미국의 그 지금 온 세상은 다 좌파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아주 그냥 트럼프만 아니었다면 벌써 만약 그 당시에 지난 2016년에 힐러리가 됐더라면 그건 지금 완전히 그 사회주의 오바마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빨리 이거를 해체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힐러리가 왜 미국을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클린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바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미국에 대한 애국심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무선주의자다. 글로벌한 이 지구를 사랑하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하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왜 그래요? 지구가 지금 멸망되어 간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기후가 뭐예요?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하다. 지구 온난화가 다 맞아 안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느 나라만 내 나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하고 자꾸 경쟁만 하고 이러다가는 지구는 어떻게 망한다.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맞는 말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국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서 미국만 보호하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망한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어떻게 이 온 지구상에 어떻게 단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들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 미국의 두 당이 사상이 다 같았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공부들을 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제 그런 쪽들이 예,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그런 다 이 세계주의자들. 그런데 세계주의자들은 주로 엘리트들이야. 최고의 부자들, 자본가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금융 뭐 그 빅테크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굴지의 뭐예요 자본가들이 다 빌 게이츠 뭐 소로스 뭐 다 해가지고 이거 지구가 큰일 났다. 지구를 살려내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그래서 종교를 통일시켜야만 이 세계가 통일이 되고 단일 정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화폐도 어떻게 단일 화폐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된다?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게 통제를 안 하면 이 지구는 어떻게 서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지구가 너무 빨리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 통제 시스템을 2030년까지는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고 종교 최고 지도자는 누구로 한다? 네, 교황으로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강한 세력이에요. 그 막강한 세력은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네. 지금 트럼프가 그 세력하고 어떻게 지금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싸움을 하고 있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건 민주당 사람들이나 공화당 사람들이 다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4년 전에 트럼프라는 희한한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안 돼 그거 안 돼 우리 미국만 잘 살아야 돼 이러고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그래서 트럼프는 같은 공화당 사람들도 미워해요. 천박하다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정치를 쫙 하는 막 경제가 뭐요? 막 살아나가니까 이번에 막 트럼프를 훨씬 더 많이 찍었다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 4년 전보다 훨씬 더 표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이든이 붙은 걸로 돼버렸다 그래서 선출된. 그런데 그 선거 부정이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바이든도 대통령도 아니고 트럼프도 붙은 게 선출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20일, 21일 날이 이제 대통령 이제, 그 취임을 해야 되는데, 누가 취임을 할 거냐, 지금 모른다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미국 막, 공화당, 민주당 상원에서도 싸우고, 하원에서도 싸우고, 지금 논란이 막 엄청 많은 거야. 그런데 이제 뉴욕 타임스 뭐 세계 미국의 주요 언론 그리고 세계 주요 언론들이 다 거기에 글로벌리스트야. 그러니까 뉴스에 안 나와.
한국 주요 언론도 다 그거야. 그래서 다 자꾸 바이든 확정 뭐 이러고 있다고 하시겠다. 다 글로벌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미국서 이제 그런데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을 하면 아마 지구가 더 오래 갈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글로벌리스트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가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은 워낙 그 통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이게 통제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5천 명 걸었습니다, 지금. 예. 하루에 2만 5천 명. 우리는 지금 천 명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럼 지금 미국은 지금 갈림길이 있어. 그래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심각해요. 근데 계엄령 선포,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뺏겨, 지금. 그런 아주 난감한 상태에 와 있어. 그 대통령 뺏기면 어떻게 돼? 트럼프 죽어요. 가만 놔둬. 트럼프는 지금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지금은 못 죽이고 있는 거야. 왜? 트럼프 인기가 좋으니까. 아시겠죠? 미국 총 인구의 반 이상이 트럼프를 찍었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부정선거가 되냐 하는 게 다 지금 밝혀졌어. 완전히 조사해가지고. 그래야 계엄령을 선포해도 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때까지 그 베네수엘라니 뭐 이런 독재 국가의 선거가 다 그 기계로 조작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그래서 한국의 4.15 선거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그 저 자신도 이게 지구의 운명을 생각하면 지구의 운명을 생각하면 글로벌리스트 쪽으로 어떻게 가야 지구가 좀 좀 그래도 빨리 멸망하지 않을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여러분 고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짜 살맛 안 나는 세상이 돼버렸어. 예. 진짜 그래요. 이게 정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 필요, 그래서 바이든은 그러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국경 트럼프는 뭐요? 예. 네. 울타리 다 만들어. 장벽을 만들어.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바이든은 뭐예요? 누구든지 미국으로 들어서. 여러분,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끝나는 거요. 그 뭐 아무나 들어와서 살면 어떻게? 지금 막 그러면
범죄 뭐 이런 거 엉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범죄가 막 일어나겠지만 그거는 철저한 이제 누구식으로 통제하겠다? 중국 공산당식으로 통제하겠다. 그래서 다 같이 된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그걸 좀 알아요. 아니까 우리는 중국 국민들처럼 되기가 싫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빌 클린턴 시대에 미국 공장들 다 어떻게 다 중국 보내버렸어.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다시 돌아. 그러니까 미국을 빨리 가난하게 하고 특히 미국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니까 이 기독교 정신은 뭐를 구가하는 정신이에요? 자유, 사랑. 응.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인에게 무엇을 준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통제를 하려면 자유 맛을 본 놈들이 제일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런 통제가 필요해지는 세상이 돼가요, 안 가요? 자, 이제 코로나. 근데 이 코로나라는 병은 뭐냐? 트럼프는 코로나를 뭐라 그래요? 코로나라고 안 켜요.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차이나 그 우한에서 만들어. 사실 중국 과학자가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그거를 실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뭐 한다 그래요? 이 배상금을 받아낼 거야. 응. 그러고 이제 이 세상이 엉망이야 지금. 그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왜 만들어냈나? 코로나를 빙자해서 어떻게? 철저히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 요거를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유럽 사람들 그 기독교 문명 속에서 자유를 누리든 구가하든 그런 백인 놈들을 어떻게 요걸 맛이 톡톡히 보여가지고 어떻게 통제 익숙해지도록 습관했습니다. 밥맛 없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세계 정세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코로나 후에 이후의 세상은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데 진짜 살맛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네, 희망이 있어.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야. 이 골칫거리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걸 탁 터뜨리면 교회 다 망하는 거였지. 그렇죠?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가 또 있어봐야 조건적이니까 그럼 그렇게 그래서 정말 그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이거거든요. 어떻게 1%의 인구가 99%를 어떻게 착취하느냐 이거야. 그거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건 자본주의가 지금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썩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자본주의로부터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욕심밖에 안 남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단일 세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모든 기업을 어떻게 해요? 그 중공이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에 돈 잘 버는 유수한 기업은 전부 뭐예요? 중국 공산당 거야. 그래서 중국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트럼프는 이게 이제 별종이 나와가지고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하고 트럼프의 그 자유 세력, 기독교 세력하고 지금 이게 이제 큰 충돌이 일어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5개 내지 6개 주가 이게 치열해. 글로벌리스트 쪽, 트럼프 쪽에서 치열하게 붙어 있는데, 여기서 막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야. 글로벌리스트들이. 그게 이제 탄로가 났는데, 그게 이제 탄로가 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트럼프 쪽을 많이 지지하는 주가 한 20몇 개 주대. 그래서 특히 그 텍사스 주에서, 아니, 우리가 미국 연방, 그렇죠? 연방 중에 한 주인데, 우리 연방에 저런 부정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저런 주들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불법을 뭐예요? 안 저지렸는데, 불법 저지른 것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 5개 주 선거를 무효로 선언해 달라고 미국 대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지. 와. 그런데 텍사스 주만 제소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뭐예요? 19개 주가 같이 우리도 텍사스 주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 5개 주의 선거를 어떻게 무효화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증거는 분명해. 대법원에서 어떻게 할게? 각하. 왜? 대법관들이 글로벌리스트로. 이렇게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CNN, 뉴욕 타임스, NBC, CBS, ABC 이런 심지어 뉴욕 타임스, 타임 잡지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도 보도 안 해요. 딱 입 닫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아주 작은 언론사들만 지금 이거를 막 발표하고 있다. 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따라할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스트의 생각은 뭐냐고 하면, 앞으로 또 인공지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간들을 주체를 못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왜 인간들이 별로 쓸데가 없다고?
왜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공장에 뭐예요? 어? 종업원들도 별로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거 살려놓으면 어떻게? 폭동난다, 이게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탁, 사회를 통제해가지고, 얼마네. 그래서 얼마씩 탁탁. 그 요즘 그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상 뭐예요? 정부에서 100만 원씩 줬잖아, 옛날에. 지금 미국은 두 번 주고, 미국도 지금 세 번, 네 번째 지금 주려고 그러고 있어. 그 다들 뭐예요? 돈 못 벌어. 그러니까 그런 정말 전후무후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비난을 굉장히 받았어요. 트럼프는 뭘 마스크까지 하냐? 뭐 걸려서 항체가 생기면 좋지. 이런 그 위주로. 그래서 트럼프가 엄청 욕을 먹어서 민주당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이제 다 마스크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하여튼 내가 백신을 어떻게 제일 먼저 만들어낼 테니까 두고 보자. 해가 그거 성공한 거야 이번에.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뭐 대통령 어느 부통령부터 쫙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야. 다 백신 맞고 있는데 뭐예요? 백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정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됐어. 그래서 이것도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한국에도 뭐 우리가 좌파 우파 하지만은 좌파고 우파고 간에 다 뭐예요?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요즘은 우파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우파 없어. 그죠? 누가 정권을 잡느냐밖에 없다. 가는 방향은 다 똑같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파 좌파 해봐야 차이는 뭐예요?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 참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무자비하다는 거. 왜? 무자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왜? 말 안 듣는 인간들을 어떻게 처치하려면 어떻게 무자비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탄산가스? 탄소 중립을 선언했대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공장에서 연기 안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공장의 생산은 다운되고, 경제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니까. 그러나 트럼프만이 뭐예요? 공장 다 돌아와. 공장 돌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면서 그 글로벌리스트가 만들어 놓은 뭐예요? 그 탄소 그거 배출 금지 거기에 미국이 탈퇴 버렸다니까. 우리는 공장 돌릴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트럼프 쪽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문제가 많아. 글로벌리스트로 가는 것도 어떻게?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서 이제 둘이서 정면으로 이번 이 선거를 통하여 지금 한바탕 붙어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지금 끝날 것인지, 이게 참, 막상막하야 지금. 트럼프도 뭐요? 참 트럼프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웬만하면 글로벌리스트한테 어떻게 이길 수 없어. 붙을 수가 없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라. 여러분, 캐나다 벌써 중국 쪽으로 넘어갔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참 맞짱 뜨는 나라가 미국하고 어떻게? 호주, 인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코로나보다 지금 이제 백신 나왔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백신 나와서 이제 다 맞으면 이제 팬데믹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백신을 그 나라의 총 인구수의 70%가 맞으면 이제 항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항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유행은 70%만 그렇게 돼도 심각한 유행은 없어. 그저 여기저기 가끔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또 어떤 바이러스를 만들어낼지는 또 모르는 이런 지금 정말 인간들이 인간 대접을 어떻게 받을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진짜 살맛 없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말은 안 타요. 그럼. 자, 예.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가 진정한 기독교인인가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적 교인이지. 예. 뭐,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정반대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게? 트럼프요. 그런데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서는 안 돼. 예루살렘은 이제 이슬람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가 밀어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다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트럼프 쪽으로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골치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치 아프게.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별로 세상적으로는 행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잘 믿고 뉴스타트나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트럼프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고 글로벌리스트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고 그저 기도할 건 뭐예요? 빨리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밖에 기도할 게 없어. 아시겠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어. 지금 글로벌리스트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박근혜고 문재인이고 정권이고 간에 전부 뭐예요? 친중 그 글로벌리스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이 글로벌리스트, 미국이 글로벌리스트를 하고 온 세계가 글로벌리스트 돼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적으로 가니까 중국이 막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가다가 이놈의 트럼프 때문에 지금 중국에 지금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트럼프가 이번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리스트들이 죽지는 않아요. 워낙 세력이 뭐예요? 워낙 거대하니까. 왜? 뭐 UN부터 시작해서 바티칸 뭐 전부 그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내 그 세력도 녹록찮거든. 미국에 이번에 막 폭동 나고 그랬잖아. 흑인 인종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세력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미국을 어떻게 아주 불안전하게 만드는 계획이야. 그래서 미국을 자꾸 약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래? 그러면 나는 군대 가지고 통제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또 트럼프는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참 세상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이거는 9.11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랑스 마크롱 이태리 전부 중국하고 이제 중국 세력 그 중국 세력이 바로 글로벌 세력이고 그 글로벌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뭐 지금 바이든 세력하고 딱 밀착이 된 거예요. 정치 브리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여기 지금 코로나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결국은 우리는 어느 편을 들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일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어떻게 정말 그 무력감, 와, 이 세력들이 이렇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참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때였어요. 그때는 누가 신이야?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이렇게 돼서 황제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제신을 안 섬기면 안 섬기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지금도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맨날 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뭐예요? 유익합니다. 이득이 됩니다. 왜? 산다는 게 너무 뭐예요? 힘들다 이거야.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바로 천국이야. 어. 그래서 자, 그러나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고 이득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근데 내가 살아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외에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 그거 손해 보는 거 아니다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상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두 사이에 끼어 죽을까 뭐요 살아 있을까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뭐예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죽음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죽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어? 나쁘게 생각할 거 없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아주 확실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암 안 낫고 뭐요? 죽어? 그거 좋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왜? 내가 암이 낫고 나도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요? 이 무조건적 사랑의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뭐가 더 보람 있는 일이 있냐? 어. 그러니까 꼭 뭐 암이 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자꾸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전쟁할 때 죽이라 한다고 해서 그게 벌 준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고 곧 하나님이 가지신 죽음에 대한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 죽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도 바울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형 당해서 죽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그 전쟁할 때 그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는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 하는 것 가지고 무슨 크게 나쁜 그렇죠? 나쁜 일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관점, 사도 바울의 관점을 그 하나님이 전쟁 때
그 이방인 적군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는 그 놈들이 적군이니까 죽이라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이라는 걸까요? 그 죽음이 그들에게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죽음이란 것이 구원을 받는데 과연 도움을 줄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들 중에는 암이 아니랬으면 뉴스타트에 관심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죽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아니겠죠?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다가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지금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죽는 게 그렇게 뭐 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다 어때요? 그때는 칼과 창과 뭐 활 이걸로 했으니까 죽는 과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진짜 죽는다는 게 오래 걸리는 거야. 네? 시간이 걸리면서 막 고통스럽고 막 그때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안 찾는 사람도 물에 빠지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장 그 생명을 갈급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그렇죠. 물을 우리가 보통 이제 마시는데. 물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3일 동안, 4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 할 때는 그 물이 그렇게 마시고 싶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도 죽음에 가까이 가면 그 생명이 그렇게 갈급하게 된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죽어가는 전쟁의 상처로 죽어가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설득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 죽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로 봐서 죽는 것이 가장 구원을 받기에 뭐예요? 가장 좋은 기회일 때. 자, 그럼 여러분, 죽기 싫다. 죽기 싫다. 제가 옛날에요, 진짜 죽기 싫더라고. 왜? 살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 벤츠가 두 대다가, 보트에다가, 수영장 딸린 집에다가, 막, 이거는 막, 백화점 가면 막,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뭐요? 뭐, 비싸다고 못 사는 거 없었으니까. 뭐, 사기 전에 값을 보고 사는 거, 그거 없었어요. 사가지고 와서, 이거 얼마짜리네. 그만큼 돈에는 뭐예요? 뭐 풍부했으니까
돈 걱정을 안 하고 그걸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고 막 비싼 술, 비싼 음식, 비싼 식당 뭐 막 산다는 게 네? 너무 좋은 거야. 그 비싼 술 사가지고 우리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파티하면 막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가 싫더라고. 그러면 그때는 막 술 먹는 게 제일 기분 좋아. 제일 재밌고. 그러면 그 맛있는 술을 못 먹을까 봐 죽기가 싫어. 그것이 과연 살고 싶은 겁니까? 아니, 술 마시고 싶고, 마약하고 싶고, 마약하면 황홀하고, 그럼 그거는 나를 살리는 거요, 죽이는 거요? 나를 죽이고 싶어서 살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싫다. 왜? 지금 이 쾌락을 누리는 게 너무 좋다. 응? 크,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막, 여자가 막 줄줄 따른다. 그러니까 막, 여자를 줄 세워가지고 뭐요? 얼마든지 골라 잡을 수 있다. 너무 좋다. 이거 하려고 죽기 싫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살아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죽기 싫은 사람, 살고 싶은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거는, 그런 질문은 우리식으로 하면 말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이, 나는 살고 싶다. 왜? 살아있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텐데. 그런 사람을.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살고 싶다. 그게 진짜로 살고 싶은 거지. 무슨 술이든지 어떤 여자든지 골라 잡을 수 있고, 어? 그렇죠? 라스베가스 가서 뭐요? 아무리 도박을 해도 돈은 얼마든지 남아 돌아가고 그렇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죽기 싫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한자에 보면 사라는 것은 뭐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글자가 뭐예요? 망입니다. 저 망이라는 글자가 희한한 글자예요. 아시겠죠? 망이라는 글자는 무슨 글자냐 하면 망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망하다, 달아난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두 글자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주 당연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망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망은 망해. 죽으면 망해버린다. 멸망해버린다. 없어진다. 그게 망해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지 못했을 때는 사하는 순간이 뭐예요? 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한다고 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박수! 네. 아시겠죠? 사하면 우리는 뭐해요? 생해요. 다시 살아, 부활해. 그렇죠? 부활해서 어떻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노자 선생님의 도덕경 얘기를 했죠. 그 도덕경 21장에 보면 희한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고서 와, 이 노자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제가 외쳤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노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하면 노자 선생님 사이불망 수, 그랬어요. 사이불망수라. 아,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이 노자라는 분이 이게, 야, 이 뭐냐면, 죽어도, 뭐 하지 않는, 사이 불망자 수. 수는 뭐요? 수는 수명. 수명이란 것은 생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오래오래 사는 것을 수한다. 그래. 아시겠죠? 그 석가 선생님도 뭐라 그러냐면 이 불교에서는 공 그러잖아요. 공. 공 안에 뭐가 들어있다? 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 안에는 뭐가 채워져 있다? 하나님의 생기가 채워져. 그게 공기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때 그냥 공이라 그래요. 그 석가모니 선생님한테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선생님 공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석가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공은 무량 무량,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무엇이고? 광이요. 아, 빛이요. 빛은 뭐요? 빛이 생명이라고 하죠. 무량 광이요. 무량 수입니다. 그래서. 무량 수면 뭐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공 안에 있는 기는 바로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생기야. 그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면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빛이요. 순이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도 이 생명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대자 대비. 그래서 이 공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대자대비로 나타난다. 제 대자대비가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비는 뭐예요? 조건적 자비 아닙니까? 그러나 대자대비는 하나님의 자비야.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망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한다? 수한다. 그러면 죽어도 망하지 않는 자는 죽기 전에 뭐를 받은 사람이요? 생명을 받은 사람. 즉 노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도. 상선.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즉 계곡의 불사의 신을 깨달은 사람. 노자의 말대로면 그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사람은 뭐요? 영원히 수할 것이다. 박수. 와. 저 한마디에 저게 도덕경 21장에 있는 말이야. 저 한마디에 성경이 탁 들어있는 거야. 그 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그 도덕경 책들을 이제 누가 구해줘서 이제 읽어보니까 뭐 죽어도 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오래오래 살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려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라. 그러나 그 죄인은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죄인은 결국은 죽고 싶지 않다는 그 자체가 죽으려고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해. 그렇죠? 그러면 이미 죽음을 오래전부터 어떻게 선택하고 사는 인간이야. 그러면 얘는 이번 기회에 뭐요? 죽여라. 그럴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감소했다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진짜 10년 감소했다고 느끼면 10년 수명이 어떻게 실제로 짧아지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어떻게? 왕창 꺼지니까. 와, 나 죽을 똥 샀다. 10년 감소했다. 그러면 10년만큼 어떻게? 늙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행복할 때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뭐예요? 모르는데, 지겨울 때는 뭐예요? 일각이 여삼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겹고 의미가 없고 할 때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한 달을 늙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악령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아주 의미 없게 만들면 지겹고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살아도 빨리 늙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런 현상을 물리학자들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위 그
시간 팽창이라고 합니다. 시간 팽창. 시간 팽창. 시간 팽창 현상. 영어로 time dilation 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제3자들이 목격을 했을 때는 1초, 0.5초 만에 그 상황 끝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차가 뭐예요? 박치기를 해서 박치기 하는 순간에 두 운전수는 뭐예요? 치명상을 입고 죽어버렸어. 그러나 그 운전수들에게도, 두 운전수도 그 죽는 시간이 0.5초밖에 안 걸렸을까? 그건 아니에요. 전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팍 도는데, 그 지역, 그 스키 타러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지역이 아주 저한테는 익숙해요. 근데 차가 팍 돈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길 옆에 쌓아둔 뭐요? 그 눈에 차가 꽉 박혀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가 눈에 저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확 돌 때는 저에게는 와, 이 죽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눈에 팍 박힐 때까지 한 20분 걸리더라고. 차가 천천히 돌아가. 그러면서 내가 핸들을 잡고, 이건 내가 통제불능이구나. 이렇다면 나는 죽었구나. 제발 저쪽으로 떨어지진 말아야 되는데, 왜? 이쪽 편은 절벽이야. 천길 낭떠러지야. 오늘 내가 죽는 건가? 나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뉴 스타트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죽으면, 그때 우리 아들은 이제 옆에 앉아서 자고 있었다고. 이 자식들은 얘도 같이 죽을래나? 집에 남겨둔 뭐예요? 두 딸들은 어떡하지? 내가 혹시 저 절벽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진 않고 큰 부상을 입고 입원을 해 있다면 이 애 엄마가 와서 들여다보기나 할까?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했다고. 예.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만히 있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내가 뭐 이런 잡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한테 뭐요? 맡기고 지금 기도를 하자, 기도를. 그래서 제가 핸들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오늘이 제가 죽어야 될 날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뭐 죽어도 좋은데. 그리고 우리 애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잘 돌보아 주실 테니까 저는 걱정 않고 우리 두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오늘 죽어야 될 것 같지 않는데 내 마음에는 좀 더 살아가지고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눈에 꽉 박힌 거예요. 그게 길어봐야 1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했던 그런 생각을 한 20분 걸렸어요.
앉아서. 야, 부상을 당하겠지. 야, 부상이라도 안 죽기만 해도 당했지. 그럼 뭐 와서 들여다보기나 하겠나. 이렇게 시간을 따지면 한 20분 걸린단 말이에요. 꽉 박히길래 깜짝 놀라니까 차가 눈에 꽉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놈이 자고 있다 그래서 아빠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 나가 보니까 눈에 꽉 박혀 있는 거. 그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저 밑에서 눈 치우는 트럭이 와 하고 오더라고. 그랬더니 아이 미끄러졌구나. 그러더니 예, 그 쇠줄 해가지고 멍 와서 끌어나와. 그래서 집에 왔어. 그래서 제가 이 타임 시간 팽창이라는 걸 실제로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23층에서 어떻게 뛰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몸뚱아리가 이 땅까지 도착해서 그 사람이 즉사하는 데는 하나, 둘 하면 뭐요? 2초면 끝나. 2초면. 근데 그 사람에게는 2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음의 순간, 네, 우리 인간을 가장 쉽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 십자가를 봐. 조건이 있나? 그때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리고 팍 떨어져서 죽으면 그는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얌체가 계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어. 그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방법밖에 남지를 뭐요? 않았을 경우. 그건 그 당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뭐요? 없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들 왕이 믿으라는 뭐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죠. 그러나 죽는 순간은 완전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적군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사도 바울도 보니까 뭐예요? 죽는 편이 땡기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아주 뉴 스타트라는 놀라운 진리를 배우고 계신데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셔야 될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의미 없이 살아온 그것보다 야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제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서로 적용해야 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관이야, 그렇죠? 부부관. 그래서 이제
특히 아무튼 우리 이 두 부부는 참 좋겠어요. 그렇죠. 어 저기 제 부부가 있구나. 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실행해 보면서 더 큰 행복감을 느껴서 더 활짝 유전자들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은 무섭게 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죄 속에서 이기적으로 욕심으로만 살아온 결과를 이 세상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이 가든 간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치유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질되고 있을지라도 복음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죽더라도 망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서 수할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